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일상의 우리를 살게 하시다가 오늘 성일을 맞아 이 귀한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준비된 찬양대 찬송으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어 주의 영광을 보이시며 우리가 드린 물질 주님의 선한 뜻대로만 온 땅에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이제 가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웠던 여름도 결국 자연의 순리를 따라 물러가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붙잡히는 것이 은혜다. 왜 붙잡히는 것이 은혜일까요? 오래전에 청년 하나가 입대를 한 이후에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아주 불길한 소식을 기도 제목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탈영했는데 탈영을 한 거예요. 군대는 미기가 있고 탈영이 있어요. 휴가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걸 미기라 그러죠. 뭐 몇 시간 정도는 이제 야단 맞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미기가 길어지면 탈영이 됩니다. 대개 이제 휴가 갔다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소에 갈등하다가 이제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이제 탈영 보고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청년이 탈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고 당황했겠어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탈영했는데 붙잡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군인 출신 장로님 한 분이, 집사님 그 무슨 소리냐고, 걘 빨리 붙잡혀야 삽니다. 빨리 붙잡힐수록 좋습니다. 길어지면 더 안 좋습니다. 또 이제 가출한 아이들이 가끔 있죠. 키우다 보면. 또 여기에도 이제 가출 경험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출은 늘 단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 가출을 하면 하루 정도는 쉽게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못 돌아오게 돼요. 어리석은 마음에 더 혼날까 봐 못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지 부모가 찾아 나서는데 이 가출한 아이 찾는 부모의 심정은 지옥입니다. 부모들은 절대 못 찾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정확히 압니다.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를 몇 군데 찔러보면 아무게 지금 거기 있을 거예요. 가보면 거기 거지꼴이 돼가지고 웅크리고 늘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가출이든지 탈영이든지 빨리 붙잡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길어지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24절에 26절에 28절에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자,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앞을 보십시다. 이 내버려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주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개념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차용해온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여기 대적의 손에 너희를 넘겨버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사사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기도 보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다, 그 다음에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마지막으로 우리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악을 행하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넘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포기하다, 그리고 내버려 두다. 내가 죄를 열심히 짓고 사는데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인간이면 있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불 속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계속 매일 죄를 반복해요. 그리고 또 한켠에 이러다가 한 대 터지지. 그런데 아무 사인이 없어요. 그러면 끝에 가서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요 정도 경계선은 봐주시는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자체가 형벌인 줄 몰라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하자면 넘겨진 거죠. 포기하는 거죠.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2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바꾸다는 말은 체인지하다 그 말이에요. 뭘로 체인지했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고유하게 설계한 칩을 하나 넣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우리 휴대폰을 써도 그 안에 내 고유 칩이 들어가 있죠. 그래야 통화가 되고 수신이 통신이 됩니다. 칩을 하나 심었어요. 그 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속에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면서 그 칩을 바꿔버렸어요.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자존하려는 능력이죠. 결국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주인 되겠다는 삶의 또 다른 방식이고 표현입니다. 절대 인간은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로 살아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경배하고 사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원래가. 그걸 우리가 보통 포이에마라 그러죠. 포이에마라는 말이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설계가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이걸 바꾸죠.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는 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전부 보이는 가치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돈을 숭상하고 보이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에 그것을 신이라고 절하고 경배하고. 근데 사실 그건 경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를 달라, 건강을 달라,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또 다른 방식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땅한 대가로 그들을 벌에 내어버려 둡니다. 자, 길거리에 가다가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요즘 애들 왜 길거리에서 이런 짓에 담배 피워? 왜? 그러면 경을 칩니다. 요즘 애들 가만 안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상관 안 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려는데 그 무리 속에 어서 많이 보던 애가 하나 있어요. 봤더니 자기 아들놈이에요. 그냥 지나가요? 무슨 경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서 모강지를 잡아서 너 이 녀석 여기서 뭐하고 있냐?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너 미쳤니? 그리고 잡아다가 어떻게 하든 학교에 끌어안쳐 놓을 겁니다. 뭐가 다르죠? 얘는 내 자식이에요. 관계 문제예요. 항상 인류의 문제는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어느 인걸스라는 사람이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신을 저주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이 내게 재앙이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신을 저주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5분 동안.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욕을 저주를 퍼부은 그 사람은 더 득이 양양해서 거 보라고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러자 인생을 살만짝 살은 어느 한 노인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살아왔지만 한순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죠. 이 차이가 뭘까요? 내 자녀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치 도살할 나를 위해서 돼지가 살찌움을 받는 것처럼 계속 배부름에 내어주고 먹이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대로 내버려 두느냐,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성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영리로 쓴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 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문제가 나오죠. 오늘날 소위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사회도 교회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성애라는 죄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 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강대상에서 목사가 동성애를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벌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구분은 해야 돼요. 그 한 인격, 인간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이 자체는 성경이 명백하게 악으로 죄로 규정하는 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을 숭상하는 것으로 바꾼 인간의 타락상의 첫머리로 이 주제를 다룰까요? 여기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로마 시대고 로마라는 현장을 배제할 수 없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데는 역대 수십 명의 황제와 왕이 거쳐갔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열 왕을 꼽습니다. 이 열 왕이 로마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고 사가들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중에 다 다룰 순 없고 오늘 세 왕만 좀 다루겠습니다. 대표적인 왕입니다. 첫 번째가 칼리큘라입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국내까지 소개되곤 했죠. 칼리큘라.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왕은 그 자신이 애굽의 바로, 그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명칭인데 애굽의 바로는 신입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역대 각 왕국의 국왕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칼리큘라는 자기가 바로와 같은 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모든 걸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다가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국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진짜로. 국왕은 사람이 아니더군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제 무릎을 꿇고 국왕을 아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외국인들은 이제 악수나 목례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한 30분 대화가 마쳐진 다음에 사진을 찍는데 사진사가 여러 컷을 찍을 거 아니에요? 수십 장을 찍었죠. 그런데 한 컷 찍고 나서 무릎 꿇고 한 컷 찍고 나서 무릎 꿇고 그 정도로 그 왕을 그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은 평생 가야 만날 수가 없는 대상이고 이제 국가 원수나 또 정치 고위층 이런 사람들만 이제 국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국왕이 알고 보니까 싱글이더라고요. 아직 한 나이가 50이 훨씬 넘어 보이는데 아직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이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칼리큘라가 자신을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의 역사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자기 누이 동생들 셋이 있었는데 전부 그 동생들을 자기 아내로 맞죠. 그게 바로가 한 짓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섹스광이에요. 이거 성도착증 환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몇 번 살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상 앞에다가 사형수들을 한 명씩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그 죄수들을 죽입니다. 그냥 찢어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낄낄거리고 밤을 새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죄수 한 명씩을 끌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서 불을 피웁니다. 그럼 사람이 산 채로 불타서 어둠을 밝히고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로마 사람들도 끔찍하게 여겼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형과 십자가형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글라우디오,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이 글라우디오는 폭군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35살 연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마셀리나라는 아내입니다. 이 왕비는 이상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성욕이 지나치게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수많은 검투사들, 남자들을 왕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것도 성이 안 풀리니까 밤중에, 이거 역사에도 기록된 사건인데, 밤중에 창녀촌으로 왕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창녀촌의 최고의 창기와 밤새 그 누구의 성욕이 더 강한가 이 경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이겼어요. 대단한 여자죠. 그리고 마지막 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이코죠. 정신 분열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그 화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 뛰쳐나온 기독교도들, 그때는 뭐 얼마 되지 않았죠. 이단시 되던 기독교도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짐승의 먹잇감을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죠. 이렇게 네로, 글라우디오, 칼리큘라, 이 대표적인 로마 황제의 만행 속에는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화를 잉태케 했던 현장이 바로 유명한 목욕탕입니다. 로마 고대 유물을 보면 어마어마한 목욕탕이 항상 황실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크기는 말할 수 없고, 제가 제일 큰 목욕탕을 가본 데가 부산에 동네 온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허심청이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 그래요, 그 목욕탕이. 하여간 들어가니까 파글파글해요. 그 길을 잃을 정도로 넓어요. 탕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 어마어마한 목욕탕을 중심으로 밤새 남녀가 벌거벗고 뒤섞여서 주지육림에 밤을 새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기지죠. 그러면 또 먹습니다. 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먹기 위해서 자꾸 식욕이 땡기니까 더 먹기 위해서 위를 비워야 되죠. 그러면 그 목욕탕 한 구석에 토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바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새 깃털로 목구멍을 간지러워가지고 다 토합니다. 위를 비운 다음에 가서 또 먹어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음란과 만행이 궁궐을 중심으로, 정치인들, 기득권들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 기가 막히죠.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또 심지어는 그것을 동경하는 그룹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 로마의 멸망사를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이 엉뚱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로마가 멸망 직전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회현상처럼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한 타락에 함몰되었을까? 상수도의 원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엉뚱한 원인이 학자들에 의해서 거의 정설처럼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각 가정으로 들어오는 이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고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길, 하수도,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토목이 굉장히 발달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물이 흘러들어오는 그 상수도 파이프라인을 전부 뭘로 설치를 했는가 하면 납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납. 뭐 그 당시 고대 사회니까 이 납이 얼마나 나쁘고 중독성이 있고 그 독성이 강한지,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사람들이 별로 인식이 약할 때입니다. 근데 그 납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오래 먹다 보니까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근친상간에 그런 성적인 타락에 매몰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한 국가의 몰락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음란한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 존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한 번은 교육자 사무실에 무슨 자료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가라고. 로마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했는지 내가 이 자료 수집한 건데 보라고. 입으로 담아내기 불편한 그림들, 형상들,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구역질이 나올 정도예요. 구역질이. 야, 이 정도까지구나 싶을 정도로 그 만행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28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뭡니까? 불의.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불의의 덕목들을 쭉 설명합니다. 자, 29절 전부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거된 모든 덕목들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들을 죄라고 말하죠. 죄는 뭐냐? 불의가 죄입니다. 불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불의라고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한 가지 팩트만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관계가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소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그런 항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틀죠. 그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그 물로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원저수지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 메인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그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던 물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잠시는 쓰게 되는데 결국 말라서 물이 끊어지겠죠.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나 보다. 수도꼭지를 다 고쳤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아, 집안에 어디 파이프라인이 새나? 그래서 계량기 주변으로 땅을 파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러한 헛된 일을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해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가정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고 땅 밑에, 집 밑에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해지느냐? 아, 인간이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인간이 개선이 되고 고쳐질 거라고 희망스럽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접근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보니까 죄만 더 교묘하게 짓더라고요. 아, 이게 심리적인 문제인가? 그래서 교육과 심리학이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선이 되거나 고쳐지질 않아요. 이 문제가 뭐냐? 결국은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진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끊어진 것은 도저히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이을 수가 없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이에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되신 겁니다. 자신을 제물로 죽이신 겁니다. 틀어막은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숭고한 사랑을 해요. 서로에게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이타적이고 다 주고 싶고, 이 둘만의 사랑을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을 정도로 그윽한 사랑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부인이 있는 남자예요. 이게 불의입니다. 이미 이건 기본이, 근본이 불의한 관계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은 어디만 조명을 하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냐? 사랑으로 말장난하는 거죠. 아니요. 사랑은 개념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기초적으로 정상적이냐? 이게 우선적 가치여야 맞겠죠. 그런데 인류는 이 문제를 오랜 세월 동안 못 봤어요. 이 모든 살인, 악의, 폭행, 도둑질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증상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붙잡혀야 돼요. 야곱의 일생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가 원하는 대로 둬요. 그냥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돈 많이 벌게 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걸 다 갖도록 합니다. 부인도 재물도.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폭강가에서 천사와 밤중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환도뼈, 원문에 보면 그건 생식기 부분입니다. 결정타를 맞게 돼요. 심판을 선언받게 돼요.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절면서 살죠. 절뚝거리면서 삽니다. 절뚝거리며 인생길을 걸을 때마다 그 야폭강가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상처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고마움을 가졌을까요? 거기서 그는 이름이 바뀝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스라엘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는 순간을 눈뜨는 그 시점부터 그에게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곡절이 시작이 됩니다. 딸에게 두 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아들들에게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 거덜이 나죠. 심지어는 목숨 같은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떠나보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애굽에 남의 집 식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그 신적인 존재인 바로에게 이마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가 막혀서 묻죠.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래서 한 성도로 성공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결국은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노후에 지는 노후를 바라보면서 남긴 유명한 시 중에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아들에게 모반을 겪고 쫓김을 당하고 미친 흉내를 내야 했던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평생 사울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도망다녀야 됐던 그가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붙잡혀 사는 삶은 호락호락하고 아스팔트가 깔린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도장들을 많이 안 쓰죠. 사인들을 많이 하죠. 옛날 어른들은 도장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도장을 많이 새기러 다녔습니다. 또 군에 가면 뭐 이렇게 도장을 많이 팔아 그래요. 그럼 도장 파는 가게에 가서 아저씨 도장 하나만 새겨주세요. 막도장이라고 그러죠. 도장을 어떻게 새깁니까? 그 쐐기판에다가 중앙에 딱 꽂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쐐기를 사방에 박아요. 그래서 흔들어 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움직거리는 여지가 있을 때에는 마지막에 그 팽이 감는 끈 같은 노끈으로 온몸을 층층 감죠. 그래서 마지막에 꼼짝도 안 하게 묶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빼어들어서 이제 이름을 새깁니다. 송태근. 이름을 새기기 전에 먼저 붙잡아요. 묶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당하는 인생의 입장에서 힘들죠. 고달프죠. 예수 믿는 게 이거야? 비명도 나오죠. 근데 그 붙들려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붙잡히는 게 은혜다. 믿습니까?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합시다.